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살인 사건의 도주 용의자 한 명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추가로 붙잡혔습니다. 일당 3명 중 2명이 잇따라 잡히면서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경찰은 국내에서 붙잡힌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고이은 기자입니다.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남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경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건 A씨가 살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검토해 볼 때 살인방조는 비교적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살인방조로 영장을 신청하지만 살인 혐의는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15일 오후로 예정됐습니다. 전체 공범 3명 중 또 다른 한 명인 20대 B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검거됐습니다. B씨는 범행 이후 캄보디아로 도주했는데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캄보디아로 도주한 B씨를 국제공조망을 통해 추적해왔습니다. 범행 가담자 3명 중 2명이 검거된 가운데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B씨가 송환되는 대로 양측의 대지신문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망간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공범 한 명도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입니다. 한편 태국 현지의 한 매체는 태국 경찰이 숨진 피해자 신체에서 채취한 DNA와 한국 경찰이 채취해 현지로 보낸 피해자의 아버지 DNA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희입니다. 공공분양 주택 본청약을 하기 전 미리 청약을 받는 사전 청약 제도가 사라집니다. 지난 정부에서 재도입된 지 약 3년 만인데요. 주택 착공 등 사업 지연에 따라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무한 대기하는 불편이 커지자 정부가 사실상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공분양 주택의 사전 청약 제도를 3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본청약보다 1, 2년 앞서 시행하는 사전 청약은 주택 착공 전에 이뤄지고 확정 분양가는 본청약 때 결정됩니다. 문제는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당첨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전 청약 공급 이후에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법정 보호정의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과 같이 장애 요소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제도적인 한계를 실제로 오는 9월과 10월 본청약을 하기로 했던 사전 청약 8개 단지 중 7곳이 길게는 2년씩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전 청약 단지 99곳 중 본청약을 마친 곳은 13곳뿐입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입주 시점과는 시간차가 있는 만큼 이탈률도 높아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는 상황. 전문가들은 사전 청약 제도가 애초부터 불완전했던 만큼 폐지 결정이 적절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물량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조삼모사 성격의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또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청약 제도의 혼선을 가져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 분양 물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수강입니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세금 추징에 나섰습니다. 이 체납자들은 미술품을 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가상자산 등에 투자해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왔는데요. 이번 달부터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 매각도 가능해져 일부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문영민 기자입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고액 체납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문이 열리자 진입을 시도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곳곳에서 각종 귀금속과 명품 가방, 고가의 미술품들이 발견됩니다. 명품 시계와 현금 뭉치 등을 꽁꽁 숨겨놓은 또 다른 체납자는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치자 계단으로 도주합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빨리 잡아!
국세청은 이렇게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한 641명에 대해 재산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고가 동산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신종 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재테크 수단으로도 이용하는 지인의 명의로 수십억 원대의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음악 수익 증권 등 신종 투자 상품에 재산을 숨겨놓는 겁니다.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가상자산은 1,080억 원에 달하지만 그동안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의로 자산 매각이 가능해졌고 현재까지 11억 원을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재산 추적 조사로 지난해 2조 8천억 원을 징수했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재산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문형민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초 김 씨의 매니저가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운전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김 씨 소속사 측은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아래에서 달려오는 차량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차량입니다. 중앙선을 아슬아슬하게 밟으며 반대 차선으로 기울어지더니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달리던 차의 앞이 살짝 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김 씨의 차량은 그대로 방향을 돌려 사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뺑소니입니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뒤쫓아보지만 차량을 발견했을 때 운전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자수한 건 김 씨의 매니저입니다. 김 씨의 매니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자신이라고 진술했는데 금세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경찰서를 찾은 김 씨가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경찰은 김 씨를 뺑소니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 측은 사고 당시 김호중은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니저가 자수한 사실을 알게 된 김 씨가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매니저의 자수는 김 씨와 상관없는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 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속사 측은 김 씨가 경찰 출석 당시 음주 측정을 했으며 음주는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최진경입니다. 캐나다 서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거센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캐나다 국경을 넘어 미국 북부 하늘까지 뒤덮었는데요. 피해 면적도 최소 20만 헥타르에 이릅니다. 임민영 PD입니다. 캐나다 산불이 바람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100건 이상, 엘버타주에서 4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최소 20만 헥타르에 이릅니다. 산불은 동쪽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영철도는 일부 구간에서의 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No major precipitation in the forecast ahead and winds that can pick up at any time. Let's just say we are extremely concerned. 환경부는 강수량 감소와 기온 상승, 심각한 가뭄은 모두 기후 변화의 특징이라며 캐나다 전역에서 계속해서 더 큰 화재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봄 캐나다 산불 시즌에 겪은 최악의 대기질 상황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산불 연기가 바람을 타고 미국 일부 지역 하늘을 흐리게 뒤덮자 대기질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미네소타주와 위스콘신주에선 대기질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나쁜 단계인 코드 퍼플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앞으로 2-3일 동안 흐린 하늘과 매키한 연기 냄새는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 중서부 북부와 오데오 지역으로 계속 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임민영입니다.